부야. 자, 오래 걸렸습니다. 솔직히 영역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걸 들어가네? 여긴 과연 어떤 모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랭스턴 광산. 랜턴을 들 필요가 없지. 어? 아이고! 배터리 방전됨. 안개 끝났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할 만큼 했다 오늘. 왔다. 마침 딱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랜턴이 나갔거든요. 그럼 켜봅시다. 안 되죠. 배터리 방전. 이거는 이제 틈틈이 써주고 이젠 기름으로 돌아다녀야 할 때. 뭐 일단 지금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데? 어우, 안 평범한데? 야! 그러고 보니까 여과통, 못 쓰는 게 상당히 많네? 천천히 뒤지면서 가보자고. 아마 먹을 것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뭐지? 보안실장일지. I can probably make it back to the surface before the weather turns again. Moving slowly now. Recording as much as I can. The writing helps keep me here. Otherwise, my mind wanders to the sea, to small ships in deep water. My mother's voice. 뭐야, 이제 보안실장까지 약간 좀 자포자기하는 목소리네. 아니 왜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도 기름에 다냐고. 솔직히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뭐 불 다 끄고 읽어야 돼? 짜증나.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광산의 잠긴 지역을 탐험하여 루디거의 흔적을 찾아내세요. 두 갈래 길인데? 왼쪽부터 가볼까? 신발은 챙겨갑시다. 가죽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침낭은 내구도가 지금 몇 시지? 79. 넉넉하네. 그러면은 밤이 되기 전에 나와라, 개털된 선침낭. 소화를 해주고.
가죽이 벌써 다섯 개네? 야씨 열심히 파밍했구나. 총도 좀 닦자. 교도소장의 리볼버는 일반 리볼버보다 더 좋냐고? 앞에 뭐가 붙잖아. 그럼 좋겠지. 봐봐, 그냥 리볼버. 교도소장의 리볼버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냥 일반인의 리볼버도 아니고 교도소장이잖아. 아 뭐가 좋은진 나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좋겠지. 구라고 연사력이 좋아집니다. 연사력 데미지가 더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준 사격 속도가, 그러니까 에임 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연사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수리를... 아니야 지금은 하지 말자. 아깝다. 개털된 선침낭 잘만큼 자주고 또 오로라 뜨면 좋겠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군요. 아니 손전등의 맛을 한번 알아버리니까 계속 손전등 쓰고 싶어지네. 어! 잠깐 여기 있을까? 이런 미친! 바닥에 뭐 떨어져 있는 거 없나? 여긴 뭐야? 이게 뭐야? 에? 그 막다른 곳인데? 으악! 씨! 여과통 닳는다! 뛰어! 어? 아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곳이 있어! 엥? 무슨 실험을 했던 거지? 어제 저쪽에 밑으로 빠지는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읽을 땐 안 닳는 게 아니라 저기가 맹독구역이 아니었어요. 벗어난 상태에서 읽었어요. 아마 맹독구역에서 읽었으면 계속 닳았을걸? 야, 안 되겠어. 나 밑으로 내려가 볼래. 너무 궁금해. 다시 올라올 수 있겠지? 한번 밑으로 빠지면 막 다시 못 올라오고 거기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닐 거야. 여기지.
어? 어? 이거 밑으로 한번 빠지면 못 올라오잖아 이런 젠장. 이 율곡이.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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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가 이렇게 유턴해서 길 레일 따라서 쭉 가면은 아까 내가 내려오려고 했던 곳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또 길이 나눠지네요. 일단 왼쪽. 어 이거 불 붙일 수 있어. 그러니까 지름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와 맞네. 야 여기잖아. 여기에서 내려 이 하고 다시 올라갔던 곳이 여기네. 여긴 막혀있고 여기도 막혀있네요. 좋다 이거. 여기서 좀 먹고 갈까? 네, 이 랜턴은 불 한번 붙이면 무제한으로 켜져 있더라고요. 덜렁다크에서 이렇게 후한 판정을 주는 게 없었는데 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근데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 랜턴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탁 떼가지고 가져갔으면 이거 영구 랜턴. 아 또 왜? 아 야 버텨 버텨. 악으로 깡으로 버텨. 여과통 너도 있냐? 아유 자꾸 아까부터 부싯돌만 나와. 10초 되면 쓰는 거다 얘들아. 아 왜 또 길이 양갈래야. 아 막다른 곳 확인. 10초 되면 쓰는 거예요. 과통이 나왔고. 오야 안 되겠다. 지금 쓰자. 흣. 또 길이 안 갈랜데. 아 씨 계속. 막다른 곳. 벗어났나?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저긴 좀 나중에 천천히 가보고. 아, 참네.
살았다. 여가통은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어. 여기도 아마 지름길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게 아까 내려오려고 했던 곳이 여기일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 왼쪽. 어, 다 통해 있네. 어? 산 너머에 있는 전송 시설? He's always had a way out. Always. He risked nothing. So I came back down to try and smash this thing or do something. Anything. I think I'll just close my eyes for a little while.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직도 감을 못 잡겠어. 정말 많은 문서들을 읽었는데. 데인저. 이럴 수가. 여기 그 유명한 설탕 동굴인가? 단 거라고 써 있잖아. 어. 물로 젖어 있네요. 오른쪽은 단 거, 왼쪽은 물이라. 최대한 물을 밟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차차차 차차차. 어? 여기가 여긴가? 어? 그런데 여전히 반대편에서도 못 열어. 여기가 여기 맞네. 야, 여기 맞지. 여기 맞다. 문 안 열리는 곳 거기다. 왜 안 열리지 근데? 반대편에서도 열 수 없다면. 일단 여기는 선택지가 사라졌어요. 갈 수가 없고. 아, 저기 열 수 있으면은 엄청 빠르게 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어쩌거나 이 문의 반대편이 지금 여기니까 의문점은 해소가 됐네요. 단거에 설탕 열쇠가 있을지도 몰라. 그 설탕 열쇠가 이쪽 문이겠지. 그럼 저 문도 설탕으로 만들어진 건가? 너무 위험해. 단거 천지야. 저 많이 졸린가봐요. 계속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네. 뭐야 그리고 이거? 어? 이게 뭐야?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여기? 기계에 접근하기가 있어? 에?
beyond control. Wasn't these moments, these great creases of time that brought me my wealth, my success, my institutions and engines of influence and power? I have explored many corners of the planet and subjected myself to many dangerous and foolish undertakings, seeking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nd I survived, often in spite of myself and my ambition to define the absolute edges of my own existence. But as the wheel of my life makes its final turn, I have decided they are the wrong questions altogether. I am making new questions, and with them, new answers, new knowledge. A different world is coming. I am certain of it, and I will be prepared. It is only a matter of when, and it is in uncovering the when that I will define my own moment. Once again, I have seen the new horizon. (웃음) 지금 이 남자가 이 혹한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왜 혼자? 왜 혼자 이렇게 비밀리에? 아니면은 얘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다른 거일려나? 이제 여길 갈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한밤중이 되어 있고 전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진짜 짜증나는 게 아까 기절하면서 랜턴이 켜져 있는 상태로 기절해가지고 기름을 순식간에 다 날렸어요. 와 너무 화가 나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게 제일 짜증남. 기름 다 썼습니다. 어쨌든 전력이 들어오니까 랜턴으로 최대한 버텨보자. 여기서 이렇게 어? 여기 그 옆쪽에 부러진 계단 있던 곳이 여긴가 보다. 그지? 그럼 광부들은 뭐 때문에 땅을 파는지도 모르고. 어? 뭐야 이게? I think I can use this. 에? 짐을 가볍게 해주는 고품질 벨트. 완벽한 밸런스로 하루종일 편안함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나니? 여기에 끼는 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무게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45에서 40으로 줄어들었는데? 최대 무게가? Something's gotta go.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 짐을 가볍게 해주는 고품질 벨트 라 42.5. 자, 봐봐. 벗기 44.35. 지금 도구 중 무언가 하나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착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 22.74. 아, 22가 아니라 42. 42.5. 이게 조금 더 무게 효율이 좋기는 하네. 이게 뭐가 가벼워지는 거지, 근데? 뭐 도끼나 나이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가벼워지게 되는 건가? 뭐 솔직히 소총 저거에 비해서 크게 효율을 못 느끼겠네. 그래도 뭐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어쨌거나 광부들은 열심히 땅을 파는데 돈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날씨가 따뜻했을 거야, 그지? 근데 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되게 좀 강제노동당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애들이 막 일이 너무 빡세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어? 여기 뭐가 있는데? 나의 유언? 모든 사람의 여정에는 완전히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파란 하늘이나 탁 트인 도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줄 때와 같이 말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이 순간들, 이 시간의 틈바구니가 저에게 불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성공을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면 조직, 그리고 영향력과 권력의 근원?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구 곳곳을 탐험하고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뭐 뭉뚱그려서 말해?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종종 나 자신과 내 존재의 명확한 경계를 정의하려는 야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까 그 스피커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그지? 하지만 제 인생의 수레바퀴가 마지막 회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이 질문들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질문과 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새로운 지식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준비해놓고 뒤졌어? 어? 뭐야? 뼈를 조사할 수 있어? 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한 인간 뼈입니다. 에? 아이템 발견, 보안실장의 유골. 에? 이게 뭐임? 일단 인벤토리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 있겠네. 메멘토 쪽에 있나? 어디 있을까? 특별 레서피 있나? 공이 상자. 보안실장이 깔고 잤던 거에, 어? 이 밑에 뭐가 있다. 보안실장 일지. 알아보기 힘듦. 응? 에? 엉덩이? I can't picture what this thing is without that. Or you. Everything is fading away here. I keep seeing my spot up above, near the waterfall. I want to escape. 지금 내가 아까 손에 들고 읽었던 거는 남자 쪽이었잖아, 그지? 남자의 유언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남자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고, 보안실장이 여잔데, 아까 그 막 특수벙커들에서 계속 얻을 수 있었던 그 메모의 주인들, 그게 다 보안실장의 메모인데, 보안실장은 여기서 죽었어요. 확실하게. 그죠? 남자랑 보안실장이랑 얼레리 꼴레리 하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남자가 보안실장을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 남자가 루디거네. 루디거가
지금 이 혹한이 온 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홈원의 현장 보고서. 홈원. We're just waiting now. I've been walking the tunnels up and down. Hair's getting bad again. Just scribbling these reports. Not sure why though. Not anymore. 왜 그 뭐야 이게? It's like they 얘가 기침할 때 아니 글씨 보면서 기침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내가 기침을 하고 있는 거야? Kind of thirsty. 보안실장의 유고를 그녀의 일지에 있던 폴라로이드 사진에 찍힌 폭포 근처에 놔주세요. 허. 그냥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퀘스트야, 너 미쳤니? 왜 이런 걸 강요해? 너 누구야? 왜 나한테 명령해? 너 어딨어? 이씨 덤벼 이씨. 아까 그 시체? 일지 들면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같이 먹었거든요? 아까 잠깐 뜬 거 봤는데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볼까? 희미한 사진. 현지인들은 이곳을 영원한 폭포라고 부릅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곳에서 이 풍경을 찍고 싶었습니다. 영원한 폭포 알고 있지. 명확하게 알고 있죠 우리? 자 진짜 오고 있습니다. 덜렁다크 2부의 끝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이제 열리지 않을까? 그치? 막 열려 있는 거 아니야, 문이? 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설마? Soaked. 아, 문이 열려 있진 않네. 열려 있는데? 헐! 야, 그 남자가 기계 켜져 있을 때 그게 녹음 기록이 나오고 있던 게 아니라 위에서 유언장을 읽고 사라진 거 아니야? 여기로? 여기로 탈출한 거 아니야? 나 말고 생존자가 있어? 얘들아 눈뽕! 미안. 한밤중이었네. 다시 들어가자. 아 여기 아니잖아.
이 물길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폭포가 나올 거야.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아까 내가 먹은 폴라로이드 위치인가?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어,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다 쓴 여과통 안 버려요? 다 썼니? 아, 뭐 하나 갖고 그래, 이씨. 별로 안 무거워. 나중에 몰아서 버리면 되지. 불편했어? 미안해. 왜 밖에 천국이에요? 뭐지 이거? 하나님의 마중 나오셨나? 뭐요? 막 장난치냐? 왜 이래 이거 창문이? 창문이 알고 보니 전등이었던 거고 막 그래? 그런 거야? TV 화면이었어? 홀로그램이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나 먹을까? 최대 체력 증가. 멀쩡도 증가. 피로가 좀 쌓이네? 휴식과 피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니? 어? 무슨 현상이야? 무슨 현상이냐고. 아, 휴식 효과. 그러니까 체력, 생명력이 좀 닳았을 때 잠을 자면은 생명력이 좀 빨리 차게 해주는 그 휴식 효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멀쩡도가 깎이는 거네. 멀쩡도 증가가 아니네. 그러니까 체력 회복 빠르게 해주는 거. 근데 뭐 그런 능력들 다 떠나서 그냥 칼로리가 개 미쳤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보루로 계속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거보다 성능 쩔지 않니? 아, 똑같네. 효율이 똑같네. 아, 근데 원래 이런 음식은 만들자마자 먹어야 존맛인데. 아, 아쉽구만. 다 식어가지고 지금 썩기 일보 직전인데. 아우, 눈부셔 진짜. 아, 뭐 외계인 강림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진짜. 아우, 눈부셔 이씨. 야, 자자, 빨리 자자. 개털된 선침낭. 잠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자고. 랜턴 다 달았네. 에이, 또 방전이 돼버렸구먼. 나가자. 슬슬 끝이 나는가? 내가 만약에 이걸 무덤을 이제 묻어주면 불발일 줄이야. 아, 이게 불발이 터져버리네. 이 야이씨. 아, 무서웠다. 아, 옷 찢어졌냐?
아, 이 벨트가, 아, 벨트는 원래 상태가 별로 안 좋았지. 옷은 안 찢어졌네요. 흠. 근데 남자의 정체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루디거. 루디거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묻어둬도 아마 퀘스트가 완전히는 안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끝나고 다음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스토리가 막혔다, 그러면은 2부는 거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3부로 돌아올게요. 2부를 너무 오래 찍긴 했어. 그지?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지. 정말 긴 여정이었다. 야, 유튜브에 이렇게나 장기 연재된 게임 프로가 있었나 싶네. 내가 나름 유튜브계의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 이렇게 장수하는 프로그램 없을... 저 뭐냐? 가지 말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겨? 아니 이 녀석들아, 그러면은 내가 너무 감동을 먹잖니?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튀자 이씨! 돼질라고 휴재 좀 하자니깐 또 기어이 기어와가지고. 뭐? 아니 자꾸 갔다가 다시 와. 미련이 막 남아? 얘네 왜 계속 두 대씩 맞아야 죽냐? 불발 확률이 있는 탄창으로 한번 쏴봐. 얘 도망가는데? 이리 와봐. 그래, 가까이 와. 해치지 않지 않아요? 뒤진단 얘기지. 오염될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자. 생각보다 화학 중독이 그렇게 막 엄청 빠르게 오르진 않네. 날씨 왜 이래요? 너무 추운데? 이럴 때는 좀 무거운 걸 감수하고. 야, 단열 베이스 레이어 외형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복대가? 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검해졌냐 얘가? 때가 탔어? 좀 안 씻은 지 오래되긴 했지. 내가 며칠 동안 안 씻었냐? 와, 마, 좀 있으면 200일 찍겄네. 면역력 대박이라고? 아니, 뭐, 여기는 뭐, 세균 같은 걸로 감염이 되고 싶어도 안 되지 않냐? 너무 추워서?
아니지. 오히려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에 걸리기가 쉽지. 폭포가 어딨어? 저기 있다. 아래쪽에서 폭포를 보는 거니까 대충 저쯤인 것 같은데? 그지?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가까워. 금방 가. 조금만 걷자. 지도 안 그려도 되냐고? 야, 여긴 진짜게 그렸어. 여기 오자마자 그렸어. 아니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산 텍스처 진짜 개 건성건성 만든 거 실화냐? 기안이 머리야? 왜 저래? 아 기안이랜다. 기영이. 미안해. 어이 뭐야 이거. 얘 왜 여기 있어? Can't feel my hands. 기안이가 누구지? 아 유명 웹툰 작가님이시잖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혼나왔네요. 논란 생길 뻔. 넌 뭐야? 뭐야 이런 게 있었어? 뭐지 이거 감자인가? 엥? 나 왜 이걸 처음 보지? 너 뭐야? I could use this. 진통제? 진통제 너무 많아. 야, 여기 지도를 그린 적이 있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이쪽 보고 서 있는 거거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여기인 거냐? 아니, 맞아? 왜 이렇게 길이 헷갈리지? 아닌 거 같은데? 오, 나 얼어 죽는다.
내 기억으론 이쪽에 길이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지금 저 오염 지역 있잖아. 저쪽은 이쪽 길이란 말이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가 맞을게요. 난 날 믿는다. 그렇게 30분 뒤. 내가 거기로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여기가 어디고? 아니야, 여기 길 있다니까. 확실해, 확실해. 실해, 실해, 확실해. Never felt so cold in my life. 닥쳐. 너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이 겪어봤어. 아 근데 지금 추운데 이렇게 늑대가 나와주시면 이걸로 가자. 어우 손 떨리는 거 봐. 바들바들 바다발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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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야. 그래. 길이 있잖아. 이 표시는 여길 내려갈 수 있다는 표시거든. 아니, 그림을 그리라니까 왜 갑자기 내려가세요? 야, 마! 야! 아니, 이 녀석이. 부금이 엄숙해졌다. 끝을 알리는 엄숙한 부금이 이 대서사시를 장식할 엄숙한 부금이로다. 참 긴 여정이었어, 그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사랑해줬을까? 진짜 다 와간다.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장소가 맞는지는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니, 부금 끊긴 거 실화야? 저 싹바가지. 야! 지금 분위기 잡고 있잖아. 아! 비자!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 나 이거 몰입 확 깨지는 거 보소. 폴라로이드 사진을 다시 한 번만 좀 볼까요? 여기 맞는데? 조금 가까워야 되나? 약간 돌부리 아래인데? 여기? 어디? 좀 지대가 애매한, 어? 아! 오! 뭐야, 이거? 누가 파놨는데? 요거를 안치하기. 스토리 완료. 묻힌 메아리. 아, 갑자기 소름 돋았어. 진짜로 끝났네요. 배지를 줬네. 여기서 지도 한번 그려보자고? 근데 지금 보니까 명소랑 여기랑 달라요. 폴라로이드 명소는 다른 것 같은데? 이거 봐, 전혀 다른 곳이야. 여기가 뭐야 근데? 이거 예전에 먹었던 폴라로이드 같아. 예전에 먹었던 높은 곳에서 그렸던 그 다른 폴라로이드네. 지나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폴라로이드 사진 한번 싹 그리면서 마무리합시다. 정말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퀘스트가 있어서 훨씬 재밌었고, 목표를 잡고 할 수 있어서 지치지 않고 계속 플레이했었... 나 말하고 있잖아! 일로 와, 이 새끼야! 어디 가, 이씨! 어딜 도망가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끝까지 사랑해주신 우리 장작분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계속 늑대 소리가 들렸었던 것 같은데? 저 있다. 저 감동적인 엔딩 멘트 좀 하면 안 돼? 아니 뭐 나한테 올 것도 아니면서 왜 짖었어 너?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 달려오지 않았나. 저기 토끼 있나 보다. 사냥하고 있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무서운 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서는 그대로 이어하기가 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2부에서 새롭게 환생을 했지만, 2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3부는 이 캐릭터로 계속 이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보다 더 편하게 쭉 이어서 보실 수 있겠죠. 그치, 이젠 처음부터 못하지 진짜로. 1부보다 진짜 배는 더 많이 살았어 얘가. 장비도 완전 풀로 다 맞추고. 커피 한번 마시자고? 그래, 마지막인데 뭐가 아까 우리 이것도 한번 쏙 마셔줄까? 이야 씨, 먹는 속도 봐라. 와, 야 이거 진짜 개꿀 맛이네.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진짜 개눈 감추듯 먹어버렸네. 다 끝났다. 여기 어딘가인 것 같은데? 여긴가? 폴라로이드 좀 볼까? 좀 더 오른쪽인가? 에? 얘가 어디고? 여기 한번 그려보자. 어? 살짝 오른쪽이야. 더 뒤쪽인데? 훨씬 더 뒤쪽인데? 혹시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어? 우리 이거 폴라로이드 사진 못해서 마무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엔딩 멘트 다 했는데? 분위기 다 잡아놨는데 이거. 야, 애초에 여기가 아닌 것 같지 않아? 폴라로이드? 이건가? 어? 이거네. 어. 옆에 쓰러진 나무, 어, 저기 있다. 옆에 쓰러진 나무가. 그럼 다시 올라가. 여기다. 아, 아이야, 바로 옆이었는데. 찾았네요.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다들 고생했다. 덜룽다크 엔딩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뭐 별로 넓어지지도 않네.
장기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이 났구나. 저장은 해야 되니까 잠자고. 그럼 안녕. 뿅.